실례 좀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민폐를 좀 끼쳐드려가지고 네. 여기 가이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어 근데 방이 되게 좋다. 한 번만 살짝 찍고 편집할 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. I'm running away from this pain. I'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 shining down on my face. I'm running away. You're in a toxic relationship. 제가 이 호텔을 진짜 자주 왔거든요. 근데 스위트룸 진짜 처음이에요. 와, 방 보고 진짜 놀랐는데 얼마예요? 1박에 네. 50 줬어요. 저 식품 안 하고 금수저. 저는 큰맘 먹고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. 누가 결제한 거예요? 언니인 제가. 오, 멋있다. 동생은 안 도와주고. 박수를. 박수 도와주고. 자매가 우애가 좋아요. 아, 너무 사랑해요. 어, 진짜요? 여기 뷰를 보니까 굉장해요 지금. 여기 앞에 에펠탑 보이고 저기 스튜디오 시티도 보이고 이 정도면 50만 원 주고 묵을만한 것 같아요 진짜. 부모님 참 좋아하시겠네요. 네. 사실 저 부모님 오셨을 때 쉐라톤 묵었는데 일반 객실에서 묵었거든요. 다음에... 엄마 아빠 다음에 오면 여기 숙박 시켜줄게요. 응? 가지하고 감자하고 피망하고 섞은 거 이산시엔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마카오 맥주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따라 드렸어야 되는데. 아니 알겠어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구찡이 같은 한번 먹어봐요. 약간 그냥 간식 같이 먹는 거예요. 근데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애들도 진짜 좋아해. 이거는 완전 밥도둑이에요. 무슨 맛이지? 맛있어요. 야채로만 이루어졌는데요.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. 약간 식감이 진짜 살아있는? 마라인데 고기하고 면하고 오이하고 섞인 거예요. 약간 생소한? 나도 찍었어. 아 기념할 거 다행이. 이거랑 오이랑 고기랑 같이 해서 먹어도 돼요. 처음 먹는 맛이에요. 이거 처음 먹어보면 잘 모를 거예요 이게. 무슨 맛인지. 근데 맛있어. 맛있어요? 갑자기? 야, 이런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약간 화한 느낌이 있어요. 하스 먹는 거 하스 먹어봤어? 해볼게요 그러면. 네. 어우 창피하다 옆에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뭐? 어 이거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머리카락. 왜 이래요? 현실로 들으니까 너무 잘하셔서 최고. 이게 꿈인지 생신지. 제가 드디어 첫 여성 구독자들을 만났어요. 그만. 아유,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날 남성 구독자분들만 만났잖아요. 여성분을 만나도 다 남성 구독자분들이 여친을 데리고 온 거지 제 구독자는 아니었어요. 여성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단독적으로 만난 게 처음이에요. 네, 여성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질문 좀 해보려고요. 일단 제 거 언제 처음 봤어요? 저 1월 올해부터 봤어요. 이 마카오 여행 준비하면서부터 저한테 소름 끼친다고 하셨어요. 제가 너무 영상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. 아니 저랑 대화를 하는데 나보다 내 영상을 더 잘 알아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약간 소름 돋기도 했는데. 저는 벼락치기로 한 2주 전. 아 2주 전. 어쩐지 제 영상 잘 모르더라고요. 제가 강제로 막 보게 했어요. 아 처음에 막 보기 싫은데 재미도 없는 거 왜 보냐 이랬는데 보게 된 거예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나 모르겠어요. 저 여자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 보기에 별로 흥미가 없나? 아니 저는 그 중간에 웃음소리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그냥 되게 재밌게 앞으로도 계속 볼 생각이에요. 근데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. 아 내 걸 보는 여자가 이상한가?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나?
실제로 보는 막언의 모습과 유튜브에서 보는 막언의 모습이 같나요? 아니면 좀 다른가요? 똑같아요. 아! 옆모습이 훨씬 잘생기셨어요. 아 그럼 앞을 들고 다니지 마라. 옆으로 가리고 다녀라. 아니 앞모습은 이 영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실물이랑. 네, 근데 옆모습이 잘생기셨네요. 안 보이시고 아 그러면 옆을 안 볼까요? 앞모습 안 볼까요?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거 같아요. 아니요 이렇게 네. 솔직히 그 말 많이 들었어. 옆모습 미남이라고. 어? 근데 앞모습 보이면 이제 저기요 했는데 이렇게 보여. 저기요까지 좋았는데 돌려보면 깜짝 놀라는 거. 저기가 어디예요?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계셔가지고 매너가 되게 좋으시고 중국어 할 때 진짜 멋있어. 아 심하. 옆모습으로 중국어 하면서 아 옆모습으로 중국어로 아 따자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여성 구독자가 높아지지 않을까. 아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앞모습은 치우고 이제 옆모습으로 중국어만 해라, 한국어는 이제 접어라 이거예요? 그렇게 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. 현재까지 보는 마카오는 좀 어떤 것 같아요? 정말 화려함의 끝판왕.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? 할 정도로 다니면서 진짜 대박 대박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. 저희가 6개월 전에 스위스를 갔다 왔어요. 오~ 근데 대자연의 끝이잖아요. 진짜 눈에 담을 수가 없어서 엄청 감탄하고 다녔는데 여기는 대자연 말고 대인공 인공의 끝! 여기 진짜 설계한 사람들 자체가 미쳤구나.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? 파리지. 아 가봐야 돼요 이거는. 로비가 프랑스야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약간 좀 페인으로 왔는데 맛있어. 이런 아리따운 두 여성분이랑 같이 해서 저는 영광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. 한국 갔다고 구독 취소하지 말고 알람 계속 해놓고 댓글도 잘 달고 광고 댓글도 잘 볼게요. 광고 별빛이 내린다. 마카오 우리... 가기 전에 꼭 영상들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서 만나면 진짜 행운.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